3분 정밀전자고요. 매수가 15,100원이고요. 비중 20%예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15,100원. 네. 비중 20%. 2만 원까지 같은 주식이 지금 13,000원대. 한 2,000원 정도 손실을 보신 상태네요. 한 10%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가 나옵니다. 사실 하락폭이 좀 깊어요. 이게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게 본격적으로 가려면요. 요 라인에서 멈춰줘야 돼요. 하락폭이 15,000원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말고. 그럼 이게 바로 또 갈 수 있는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상승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전형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면 자, 상승 늘려 상승 늘려 이렇게 바닥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이십니까 화면에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자 그러면 갖고 계시다 여러분 매수한 가격 생각하지만 지금 질문 문의하신 분이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분기점이 되는 가격대 15,000원대가 그래서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15,000원대 되면 1차적으로 매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십시오. 왜? 이 중에 갈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흔들림의 모습이 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아 빠지지만 난 손해만 보지 않는 버틸 자신 있다. 아 그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가격대 5월 28일 날 최소한 언니면 12,450원이 붕괴되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면 완전히 추세 이탈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오냐?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만 원대까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만 원대까지 오면 사야 될 그건 아닙니다. 만 원대에서 또 상승 반전하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근데 요 템포만 아신다면 매매하기는 참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산 가격에서 굉장히 분기점에 있다. 산 가격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게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15,000원대가 커다란 저항선이다. 그래서 이 15,000원대에서 1차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이라 보신다면 그렇죠. 매수한 가격대 근처네요. 한번 매도해 주시고요. 아니면 중장기로 보겠다. 그런 흔들림의 모습을 보시는데 단 12,450원은 로스컷 손절 라인으로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